자, 그림과 같이 AC 길이가 1, 그 다음 BC 길이는 2인 삼각형이 있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A, B, C.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2인 이런 삼각형. 이때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요 중점을 M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P를 잡은 거야. 점 P를. 중점을 연결해서. 이때 MPA 길이는 요 MPA 길이는 요 길이의 T배인데 T가 0과 1 사이 수야.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의 T배다. 그지? 그럼 요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T다 이 말이잖아. 1이 아니고 요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T인데 T가 요런 수기 때문에 다시 MP가 AP의 T배. 요 길이의 T배를 하면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요거는 MP 길이 대, 요 MP 길이 대 AP 길이가 몇대 몇이라는 뜻이야? T 대 1이다 이 말이야, 그지? MP 길이 대 AP 길이가 요게 T 대 1이다 이 말이야, 이 길이 B가. 그치? 자, 그러면 요점 M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요점 M이 물론 BC의 중점을 의미하지만 요 길이 대요 길이가 1대 T란 말이지. 그럼 이 M은 뭐냐면 A하고 M을 A하고 A와 요 M 요거를 1대 T로 외분하는 점이 P가 되는 거예요. 요 P는 A와 M을 1대 T로 외분하는 점이 요 P다 이 말이에요. 자, 이 M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A에서 M까지 가는데 선분 AM의 외부에 있는 점이지 P가 요 P는 A와 M을 1대 T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1대 T로. 이때 물론 T는 0과 1 사이 수겠지. 1대 T로 외분하는 점. 자, 그래서 이점 P 벡터 점 P 벡터, 요 P는 요거를 외분했기 때문에 1 플러스 T에 요 길이, 요 길이 요런데, 그지? 요 길이, 요 길이. A와 T를 1대 요거로 외분하는 점이다. 요럴 때 CP가, CP를 MCA. CB. 자, 요거는 C를 그걸 하는 요거를 시점을 하는 벡터로 표현해보죠. 요거를 시점을 하는 벡터로. 그러면 CA와 CM 벡터를 CM 벡터를 1대 T로 외분하는 벡터가 요 CP 벡터예요. 내가 지금 찾는 게 CP 벡터예요, 그지? 그래서 요 CP 벡터 요거는 CA와 CM을 1대 T CA와 CM, 요 벡터를 1대 T로 외분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1-T분을 요렇게 뺀다, 그지? 요렇게 하면 CM 벡터. 빼기 TCA 벡터. 요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 외분이 이 말이잖아. 여기 선분 AB가 있으면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A와 B를 요 길이 대요 길이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요 점이다. 자, 요세 점이 있으면 요 벡터는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요 길이 대요 길이로 외분하는 그게 바로 P가 된다. 그게 CP 벡터예요. 그 CP 벡터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요 CP 벡터는 그렇단 말이에요. CP 벡터. CA와 CM 벡터를 요 벡터와 요 벡터를 1대 T로 외분하는 벡터 그게 CP 벡터 그게 CP 벡터예요. 자, 그거를 CA와 CB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그지? CA와 CB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하면 자, 그걸 다시 한번 더 쓸게. 요 CA, CB 순서대로
1-t분의 t, 마이너스 t. 1-t분의 마이너스 t의 ca. 요게 m이란 말이야, m. mca. 더하기 1-t의 cm 벡터 이런데 cm 벡터 1-t의 cm 벡터 그런데 요 cm이라는 것은 cb로 표현해야 되겠지? cb로 그럼 요 벡터는 중점 벡터이기 때문에 2분의 1 cb다라고 쓸수 있지. 요 cm 벡터를 2분의 1 cb 벡터 쓸수 있잖아. 그래서 요 cm 대신에 2분의 1 cm 벡터, c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요 놈이 2분의 3이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결국 요 벡터가 지금 무슨 벡터냐면 요 벡터란 말이야, 벡터. 그럼 요 식으로부터 E1-T분의 1, 그것이 2분의 3이란 말이잖아. 그럼 요 식에서 T 구할 수 있네, 그지? 요 식에서 T 구할 수 있네. 그 값이 M이 되는 거야, M. 지금 찾으라는 게 이제 M, 그럼 C, M 다 찾았다, M 값.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CP제곱이지, CP제곱. CP제곱. 자, 이거 2는 약분되지, 요렇게. 그럼 요렇게 하면 3-3t가 1이 되네. 그럼 3t가 2니까 t는 3분의 2가 되네. 자, t가 3분의 2면 요 식이 1-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자, 분법이 3을 곱해버리면 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M 찾았지? M은 마이너스 2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를 정리해놓자. 마이너스 2 CA 벡터 더하기 2분의 3 CB 벡터. 이렇게 돼. 자, 이제 CA, CB의 내적을 구하는 거야. CA, CB. CA, CB의 내적. 요게 CA, CB는 바로 CP 벡터잖아. 그지? 그래서 CP의 크기가 이렇다는 것은 CP 크기 제곱은 요거 제곱했는 거하고 같네. CP 크기의 제곱. 그래서 CPA 크기의 제곱 이 말은 마이너스 2 CA 플러스 2분의 3 CB 요거 크기의 제곱이 5다 이 말이잖아. 자, 요게 이제 5다 이 말이네. 자, 그럼 이제 크기는 4 CA 벡터의 크기의 제곱 4분의 9 C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CA, 내적, CB. 요게 5라는 말이죠. 그럼 요런 값들이 이제 다 나와 있네. CA는 길이가 1이래. 지금 요거는 1이네, 1. 그럼 여기 4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CB 길이는 2라 했지, CB 길이는. 그럼 제곱이니까 4니까 약분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6, 우리가 찾고자 하는 CA, CB의 내적. 이렇게 돼. 여기서 이제 요 값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자, 전체적으로 다시 봐, 이제. 보면, 지금 여기서 아까 같이 그 t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것이 일직선 상에 있네, 그지?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요렇게 고치자는 거지. CP 벡터는, CP 벡터는 CA 벡터의 실수배 더하기 CB 벡터는 2CM 벡터잖아, 그지? 요게 2CM이야. 그럼 요건 약분하면 3CM 벡터 이렇게 돼. 그런데, PAM, 요게 요 일직선 상에 있는 거지. 상에 있으면 요 실수배의 합이 항상 1이 돼야 돼, 1. 자, 그래서 여기서 M이 마이너스 2인 걸 알기 때문에 CP 벡터를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네. 마이너스 2 CA 벡터 더하기 3CM 벡터,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요거의 크기가 5다 해서 아까 그 과정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자, 평면, 좌표 평면에서 두 벡터 AB가, 자, AB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이 0이네, 내적. 내적이 0이면 일단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수직의 형태네, 그지? A 벡터와 B 벡터는 수직의 형태. 그리고 그게 1이고, 루트 2가 되어 있네. 그런 형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식이 나와 있네, 요식. 자, 크기는 항상 크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곱을 생각하라 했지, 제곱. 그렇게 바로 제곱할 거야. x제곱, a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b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xy a 내적 b 요놈이 4가 된다 이 말이야. 제곱을 했으니까. 근데 내적이 0이 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 되네. 근데 a벡터는 크기가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x제곱. 자, b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y제곱. 자, 요놈이 4가 되네. 그럼 이거는 무슨 도형이야? 타원이네, 타원. 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되는 타원이잖아. 자, b가 크네. 자, b가 크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되는 타원이지. 요게 루트이고 요게 2가 요러한 타원을 나타내요. 됐지? 그럼 이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 바로 x,y인 거야. 요 x,y라는 게. 됐지? 항상 크기는 제곱한다는 거 어디서도 마찬가지다. 크기는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1, 점 1, 1과 곡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그럼 1, 1은 자, 여기에 1, 1 집어넣어봐. 여기에 1, 1 집어넣어봐. 3이지. 그럼 자학다니까 내부에 있겠지, 그제? 그래서 1, 1은 여기 있는 거야. 1, 1. 요점이 A인데 1, 1 이렇게 돼. 자, 이 점과 곡선 위에 점 P에 대해서 OA벡터, OA벡터 고정이다, 그제? 그 다음 내적 OP벡터. 그럼 어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두 개의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자, 빨간 벡터를 기준 벡터로 잡을 거야. 그럼 항상 봐. 이 기준 벡터가 하나 잡으면 이 벡터하고 어떤 벡터의 내적은 어떤 벡터를 그 기준으로 잡은 벡터의 정사행을 내린 길이의 곱이 내적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여기에 수직이 되도록 걸 거예요. 수직이 되도록 걷는다는 말은 요 직선 위에다가 수선을 내릴 거예요. 수선을 내렸을 적에 방향이 같으면서 가장 길이가 길게 되는 게 내적이 최대가 되겠지. 그럼 여기 수직이 돼도 뭘 걷는 거야? 접선을 이렇게 걷는 거야. 접선을. 이 선하고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 이 점이 P가 되면, 이 점이 P가 되면 요 벡터랑 빨간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빨간 요 직선, 요 직선 고 연장선이 요 직선. 요 직선 위에 정사행을 내려서 가장 멀리 되는 점이 이 점이야, 이 점. 나머지 점들은 정사행 내리면 다 땡겨지니까 이 길이가 짧아져 버리지. 그래서 가장 멀 수 있는 건 항상 이 기준되는 벡터의 수직이 되는 직선에서 만나는 요 점이, 즉 접하는 요 접점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네. 결국 이놈과 이놈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접선이 된다는 거야, 그제? 이제 이놈과 이놈은 접선이 되는 거야. 접선인데 1,1하고 수직이 되는 접선이잖아. 그래서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접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공식 y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그 공식이 생각나면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공식 안 되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b 집어넣어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잖아. 됐지? 그 이거 할 때는 공식을 몰라도 뭐 크게는 관계없다. 그지? 그다음에 요거 제곱할 거니까 x제곱 2bx b제곱이 4가 되네. 정리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x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네. 그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될 때 접하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3, 4, 12가 0. 그럼 2b 제곱이 12, b 제곱이 6, b는 풀마 루트 6이 되네. 그럼 요게 플러스 루트 6이겠지, 그제? 요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6이고, 요식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 y 절편이 양수 음수니까. 자, 이제 내적의 최대 최소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잖아요. 요까지 길이. 요 길이 곱하기 여기서 요 직선까지 요까지 길이 이 말이잖아. 정사행을 내리면. 그럼 요 길이는 빨간 길이는 루트 2지. 빨간 길이는 루트 2야. 그 다음 초록색 길이는 이 중심, 중심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잖아. 거리. 그럼 거리 x 더하기 y 마이너스 루트 6은 0. 여기서
0,0에서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1 더하기 1 분의 루트 6. 그래서 요거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요 길이는 루트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루트 6. 그거의 내적의 최대값. 그럼 최소가 되는 거는 이 길이가 가장 커지면서 방향이 반대가 되는 점이니까 어디야?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P는 요게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도 역시 루트 3이 되겠지. 똑같이 길이가 요 대칭이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부호만 반대. 그래서 최대 최소값은 각각 루트 6 제곱 마이너스 루트 6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한 점을 A라는 거야. 또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을 B다. 중심은 똑같네. 둘 다 동심원이네. 그지? 근데 한 원은 반지름이 1이고 큰 원은 반지름이 3인데 반지름 1인 원위에 어떤 한 점이 A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위에 있는 한 점이 B야. 이게 O일 때. 이런 식으로 현재 문제가 나와 있다. 그제? 이때 조건 가. 자, 조건 가는 저번에도 했네. OP 내적 3OA-5B 요놈이 0이다. 그럼 OA의 3배. OA의 3배니까 2벡터네. 그지? OA 여기는 반지름 1이고 여기 반지름 3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OB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끼리 뺏는 벡터니까 바로 2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벡터. 이런 직선이에요. 이 벡터를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OP 내적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되는 이 점 위에 이렇게 P가 있다. 그래야 요 AB를 연결한 직선하고 이게 수직이 되는 거지. 요 벡터하고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지? 3, 5A.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차와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내적이 0이 되니까. 그래서 P는 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하여튼 어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P가 있는 거야. 요 직선 위에. 그거부터 빨리 생각해야 돼. 그게 가 뜻이야, 가 뜻. 자, 나는 PA 더하기 PB 제곱의 합이 20이네. 자, 항상 벡터는 제곱을 내적으로 보라 했지, 그제? 벡터의 크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기본 벡터 같이 사용하고 있냐면 OA, OB를 기본 벡터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 OA-OP의 제곱 더하기 OB-OP의 제곱. 이놈이 2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PA 하는 거를 OA-OP 요식 이해됐지? 그럼 이제 크기의 제곱은 내적이잖아. 내적. 그래서 자, 내적한다. O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OA 내적 OP 더하기 OP의 내적의 제곱 더하기 O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OB 내적 OP 더하기 OP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 이게 2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OA, OB는 크기가 1, 3이지. 1, 3이니까 이거는 그냥 1이고. 자, 마이너스 2. OA, OP. 이 내적은 모르지. 그래서 그냥 쓰자. OA, OP의 내적. 그 다음 OP 크기 제곱도 모른다. 그지? 근데 OP 크기 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네. EOP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OB 크기 제곱. 요거는 9가 되겠지. 요거는 9가 되고, 마이너스 2 OB 내적 OP. 이것도 모른다. 그럼 이게 20이었어, 20. 대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OA OP와 OB OP는 요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잖아. 그지? OB OP 내적은 3 OA OP야. 그래서 요게 3 OA 내적 OP다 라고 쓸 수 있네. 그지? 똑같은 값이니까.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8이네. 그제? EOP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8 OA 내적 OP. 요게 10이니까 요거를 10이다. 자, 2를 약분해버리자. 자, 그러면 요거 4가 5가 되네. 그제?
요거 4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자, 나 조건에서 뭘 주냐면 OP와 뭐 OA하고 어떤 내적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하나가 나와 있다면 이거를 문제에서 줬다는 거지. 자, 고래 놓고 이제 PA, PB의 내적과 알아야 돼. PA, PB의 내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적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최소값. 내적의 값을 묻는 게 아니고 내적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OA, OB 형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OA-OP, 내적, OB-OP, 요거의 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고 있는 벡터를 고치는 거야. 자, 그러면 OA 내적 OB 마이너스 OA 내적 OP 또 마이너스 OP 내적 OB 플러스 OP 크기의 제곱 이렇게 돼. 자, OB OP의 내적은 조금 전에 3OA OP였네. 요게 3OA OP네. 그럼 이까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 OA 내적 OP 이게 됐지? OA 내적 OP. 그리고 이쪽에 앞에 OA 내적 OB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OP의 크기의 제곱. 이게 이거 두 개의 내적이란 말이에요. 내적. 자, 내적인데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OA 내적 OB는 모르지. AB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지? 단지 원위에 있는데 관계만 이렇게 수직되는 위치에 P가 있다 이거잖아.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OA, OP 이거하고 이거의 내적 마찬가지 이런 거 모른다 말이지. OP 제곱 이거 다 모르는 거야 이게. 자, 모르는데 앞에 조건 하나 줬잖아 이렇게 앞에. OP 제곱 마이너스 4 OA, OP 요거의 값이 5가 되더라. 요까지가 5라는 거야 그지? 요까지가. 자, 요까지가 5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OA 내적 OB 더하기 5 이 말이에요. 뒤에 건 이제 다 처리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의 최소값은 요놈이 최소가 되면 되겠지. 이해되나? 요놈이 최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OA OB의 최소인데 자, 조금 전에 우리 했듯이 내적이 최소가 돼야 돼요. 내적이. O에서. 자, 이 위에 있는 점과 이 위에 있는 점을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이 최소가 되려면 각각의 길이는 가장 길어지면서 어떻게 정상 내렸을 적에 가장 길어지면서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나? OA가 이렇게 있을 적에 O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가장 OB이 가장 커지겠네. 이해되나? 자,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수술을 내리면 짧아져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어지는 게 없도록 즉 평행한 상태가 돼 버리면 그 각각의 길이를 자체적으로 그대로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곱했을 때 값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최대가 된다면 이 빨간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그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A, OB 요거의 최소가 되는 값은 1하고 3이니까 3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이 2가 된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m이고 그럼 m이 요게 2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지? 이거 이때 언제? 지금 요렇게 된 상태 있대. 그제? 자, 이때 p는 그럼 어디 있다는 뜻이야? p는 이거 위에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그제? p는 이 위에 어딘가는 있다는 뜻이고 이때 op의 크기의 제곱은 했다. op의 크기의 제곱. 자, 요거는 자, 요식에서 봐. 요식에서. 자, 요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어떤 상황을 묻느냐면 내적이 최소일 때 이때 OP의 값을 찾는 거야. 그지? 그럼 내적이 최소가 되면 OA와 OP의 내적. OA와 이거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OP의 내적은 수직이니까 0이 돼 버리겠지. 그 이 벡터가 0이 되는 거예요. 언제? 최소일 때 이야기야. 보통 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OP 제곱이 5이기 때문에 OP의 크기는 루트5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루트. 근데 지금 OP의 크기가 K인데 K 제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K 제곱의 값은 5가 되겠네. 그래서 M은 2가 되고 K 제곱은 5가 된다.